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8.3%나 줄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줄여 통보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학 취업률과 등록금 현황 등 대학의 주요 정보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은 노 씨를 귀가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심나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소환된 노건평 씨는 이 시각 현재까지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정화삼 씨 형제가 세종 측으로부터 받은 3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정 씨 형제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받은 정황과 함께 김해 상가 오락실 수익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씨가 정 전 회장을 소개시켜준 경위와 구체적인 청탁의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검찰의 질문에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협조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혐의 내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세종캐피탈 홍기욱 대표, 홍 씨와 노 씨를 연결해준 정화삼 씨 동생 정광용 씨, 정대근 전 회장 등도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노 씨의 진술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을 상대로 대질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자정을 넘기기 전 노 씨를 귀가 조치하고 수일 내에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신나리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집계한 지난달 수출은 292.6억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무려 18.3%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IT 버블이 꺼진 지난 2001년 12월 20.4%가 줄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처럼 두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산 체제에 들어가서 울산과 아산, 전주에 있는 7개 현대차 공장 가운데 6개 공장에서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회사의 감산 체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감산에 돌입한 것은 공장 가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축소해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또 통행심사를 엄격히 해서 일부 인사들이 북측 지역까지 갔다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되돌아왔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12일 조치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 통보했습니다. 이는 평상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1,500명에서 1,700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상주 인원 27명과 토지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으로 완전히 남측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만 인력 교체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의 경우 상주 승인을 받지 못했어도 일주일간 체류하는 조건으로 개성을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남측 인력 가운데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올해까지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북측이 상주 인원을 크게 감축시키면서 방북을 신청해놓고도 상주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56명은 오늘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또 통행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인사 6명은 북측 CIQ까지 갔다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남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통일부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직업과 소득별로 분류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늘
김항식 원장에게 최종 보고를 한 뒤 지난 1차 명단과 마찬가지로 USB 저장장치의 명단을 담아서 국정조사 특위에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학 취업률과 등록금 현황 등 대학과 초중고교의 주요 정보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과 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 공개되고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교원 현황, 재정, 급식 상황, 교육 여건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대학 서열화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되고 교육기부 기부금의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낼 수 있도록 각 기업과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으로는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최근 국민여동생 문근영 씨의 기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행복 나눔이 현영 씨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와 보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한 기자입니다. 가수와 모델,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인기 연예인 현영 씨가 오늘 오전 1일 나눔 교사로 서울 정목 초등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현영 씨는 1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받으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눔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소개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나눔의 기억과 경험이 유명인이 된 오늘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특유의 재치와 목소리로 풀어내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냥 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힘내라는 말을 하는 건 해주고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게 나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게 나눔이고. 무명 시절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쓴 현영 언니가 들려주는 똑똑한 경제 습관이라는 책자를 나눠주며 돈을 모으는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 즉 나눔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 학생들 앞에서 5천만 원을 기부해 오늘부터 시작된 62일간의 나눔 릴레이의 첫 행복 나눔이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현영 씨는 오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이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호양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부호들인데요. 이들 부호들을 위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백만장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호화요트와 헬기, 또 심지어 섬이나 아일랜드의 성들까지 매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호화로운 러시아의 백만장자 박람회로 한번 가보시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주 백만장자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요트와 헬기, 최고급 스포츠까지 관람객을 유혹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모인 세계 최고급 상품들.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부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경제위기가 러시아 부호들에게는 예외인 듯 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에 터지면서 물 위에 선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게 530톤에 높이 85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트리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Coisa mais linda que eu já vi na minha vida foi a árvore do Natal da Lagoa.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부 석호에서 13년째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행사인데요. 매년 1월 6일까지 매일 밤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플레트주의 조스 마을. 이곳에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 신자 간의 유혈 충돌로 사망자는 300명에 달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과 기독교 신자가 거의 절반씩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양 종교 신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오전에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